29일 오후 1시 반 중앙도서관 1층 대강의실에서 2017년도 에이스 플러스 사업성과 확산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에이스 플러스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기조특강에 이태혁 교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혁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김종혜 교수의 자기주도 생애설계 교육 모델 확산 추진 성과에 대해서 발표했고 학생 지도 분야, 교수학습 분야, 교육의 질관리에 관한 발표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학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인근 대학과 특히 그 배제대학교와 모건대학교는 저희가 3개 대학교가 공동으로 에이스 플러스 사업에 공동 성과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이미 교양 부분이나 또 비교과 부분에서는 이미 공유가 되었고 앞으로 전공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서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대학에서 특별히 잘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타 대학과 공유하면서 또 우리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자 합니다.